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휴일 보내셨는지요. 요양원과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충북은 지난 금요일에 무려 10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어제는 14명, 오늘은 오후 5시 기준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방역의 최고 고비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하루 코로나 상황과 정신질환 확진자의 도주 소동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요양원과 병원발 확진이 속출하며 고령 환자들의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주 참사랑 요양원에서 코로나19 격리병원 이송을 기다리던 80대 확진자가 숨지면서 이 요양원에선 확진자 2명이 사망했습니다. 여기에 코호트 격리 중인 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80대 확진 환자가 숨진 후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충북에선 지난 14일부터 엿새 동안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와 병원 입원 환자 8명이 숨졌습니다. 여기에 제천에선 병원발 외부 전파 사례도 나왔습니다. 간병인 확진으로 4층 병동이 코호트 격리된 종합병원을 다녀간 70대가 확진됐는데 이 확진자의 딸과 손녀, 부인까지 연이어 감염됐습니다. 간병인과 간호사 확진에 이어 환자와 보호자를 통한 외부 감염까지 번지며 이 병원 관련 확진자는 19명이 됐습니다. 부회발, 병원발 감염을 제외한다면 현재 지역사회 내 감염은 없는 상황입니다. 연말 연시 가족 모임을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음성소망병원에서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된 확진자 58살 A씨가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2시간 만에 청주에서 붙잡혔습니다. 정신질환자인 A씨의 거주지는 청주 서원구. 택시 안에서 횡설수설하는 A씨를 이상히 여긴 택시기사가 지구대로 차를 몰았습니다. 지리를 모르니까 지구대를 이제 방문을 한 거죠. 저 환자분 택시에서 못 내리게 하고 택시기사분은 내렸기 때문에 일단 마당도 한쪽 옆으로다가 분리주차 시켜놓고 바로 경찰서 상황실로다 연락을 한 거죠. 경찰은 A씨의 신병을 방역당국에 넘겼고 A씨는 다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돼 격리 입원 조치됐습니다. 충북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30대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 15일부터 증상이 나타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충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확진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